누나, 이쪽이 좋겠지? 누나, 저기선 불꽃놀이도 할수 있다던데? 어두워지면 저기서 폭죽 터뜨리고 오자. 누나는? 맨날 어린애래. 어디 가게? 아니야, 내가. 그게 뭐야? 휴대폰 들고 다녀와. 누나 어디야? 젓가락 산거 맞아? 간만에 친구라도 만난 줄 알았지. 너무 안 오길래. 뭐야? 진짜야? 나 소름 돋을라 그래. 바보. 아무튼 얼른 와. 이해할 수 없었다 싶었던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물었어. 우리는 사랑이 아닌 거냐고. 그 여자는 답했지. 이것 또한 사랑이지만 연인으로서의 사랑은 아니라고 말이야. 그렇지만 어떡하지? 이미 그 남자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미 그 여자밖에 밟히는 게 없는데? 바라는 형태가 다르다 해서 돌이킬 수 없이 커져버린 감정을 지워야만 했을까? 아니, 이건 사랑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철석같이 믿게 만들어버렸잖아. 그래서 난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미우면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누나를 밉게 만든 새끼를 독하게 괴롭히고 옥죄어서 박살내는 수밖에.